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사진을 보면서 탈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님, 김진님, 강승현님 세 분은 약간 마음을 단단히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김성남님의 일요일의 사람들. 제목이 대단히 편안하죠. 일요일의 사람들. 이런 사진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념어는 대단히 찍기 어렵다. 예를 들어 소비, 경제, 뭐 사랑, 그죠? 뭐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찍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의 사람들 이런 걸 찍기가 용이하죠. 찍기가 용이하다 해서 쉬운 작품이냐,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작품은 아닙니다. 이것도 꽤나 공을 들여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죠. 이번 사진이 참 아이가 있고 옆에 어머니가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있고 일요일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는 다리 오른쪽 다리 하나를 빼서 걸치고 있네요. 코놈 참.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이를 안고 가는 아빠인 것 같습니다. 야,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를 낳으면 참 귀엽습니다. 아이가 뭐 성숙해도 귀엽죠. 저희들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역시 사랑스럽고 귀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우리들에게 보낸 천사들이죠. 그죠? 세 번째 사진은 어디 이 아이스크림 바입니까? 커피숍입니까? 맥주집입니까? 이런 데서 혼자 햇살 옆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자분. 그죠? 핀트가 햇살인데 맞고 아저씨는 약간 포커스 아웃이 되었습니다. 아저씨도 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약간 사진이 평면적인 사진이네. 그죠? 조금 더 서서 찍든지 했으면 약간 입체감이 날 텐데 앉아서 찍어서 평면적인 느낌이 납니다. 오, 남녀가, 청춘 남녀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렇게 그 사이에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햇살이 들어와 있는 사이로 사이에 정말 사진을 찍어서 찍었죠. 기기절묘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정말 청춘이라는 것은 정말 좋죠. 그죠? 예.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팔을 걸고 가는 여자분의 행복한 모습, 뒷모습이지만 얼굴에 표정이 보이는 듯 합니다. 뭐 이런 게 좋은 사진일 수 있죠. 일요일의 사람들의 잘 어울리는 풍광인 것 같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 롤러스케이트를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스케이트보드? 아닌데. 타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이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고, 자전거를 타고 있고, 워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죠? 일요일의 한가한 모습, 한유한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약간, 날이 흐려서 그런지 콘트라스트가 사진에 먹지를 않았어요. 이런 것은, 후보정 하면서 약간의 콘트라스트를 입히는 게 좋습니다. 사진이 좀 잠자는 느낌 아닙니까? 일본말로 네무이 그러는데, 좀 사진이 가라앉은 느낌. 그렇죠? 약간 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자전거를 끌고 가는 부자관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나무를 내려다 보고 있고. 오케이. 이거는 저녁 무렵의 사진인 것 같아요. 앞을 포커스 아웃 시키고 저 뒤에 있는 남녀분을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밤 사진. 같이 앉아서 샷다를 두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애정어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진이 콘트라스트가 붙지 않았다. 햇살이 있을 때는 콘트라스트가 붙는데 햇살이 없을 때는 콘트라스트가 붙지 않았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콘트라스트가 붙지 않는 날씨가 흐린 날에는 약간 오버로 찍습니다. 필름일 경우에 약간 오버로 찍어서 정상 현상을 하면
콘트라스트가 붙거든요. 아니면 정상으로 촬영을 해서 현상할 때 좀 오버를 현상하든지 그래도 콘트라스트가 붙죠. 그럼 지금 컴퓨터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포토샵이나 그런 걸로 후보정을 할 때에 알아서 좀 콘트라스트를 붙이셔야 되죠. 우리 김성남님의 일요일의 사람들은 일요일을 스케치한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냥 사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카메라를 다루는 숙련도, 숙련하는데 일조한 사진이다. 뭐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보다는 카메라 웍스를 하는데 좋은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사진을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진은 김진님의 타이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님, 김진님은 사진을 1920-1080으로 자르셨는데 DPI가 300dpi예요. 300dpi로 자르면 유튜브 영상이 안 들어갑니다. 바깥으로 막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김진님이 한 사진은 제가 다시 다 손을 봤어요. 그리고 사진을 1920-1080으로 그냥 사진을 자르시면 어떻게 되느냐? 크롭이 되죠. 그죠? 크롭이 되어서 김진님의 본래의 이미지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1920-1080-72dpi의 베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사진을 앉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진님은 멀리 타이완에 계셔서 제 말이 잘 들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1번 사진 물에 비친 영상들인 것 같아요. 자, 2번 사진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찍다가 말았어요. 왜? 저기 저 사람이 있어야 할 당연한 구실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한 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넣었는지 그냥 찍다 볼게 나왔는지 참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넣으려면 확실히 넣든지 빼려면 확실히 빼든지 걸치려면 제대로 걸치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여기도 밑에 나이 드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어머니가 피곤하신가? 그런 상황에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물끄러미 뭐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곳이네요. 여성분이 뭐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죠? 아침 햇살입니까? 노을입니까? 노을에 운동을 하고 있는 하늘의 표현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교토의 기억. 또 일본 가셨어요. 이건 뭐 중구난방이죠. 사진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되는 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15장 묶어가지고 김홍이 네가 한번 봐봐 이거. 제가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김진님은 사진을 찍으시는 게 뭐 자기 소개에 나이들이 잘 안 나와서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요. 모든 사진 다 그래요. 김진님의 모든 사진 다 그런데 포토샵을 할 때에 이게 뭡니까 이거 곡선 커브 쓰시잖아요. 근데 김진님은 처음부터 요 커브를 쓰시는 것 같아요. S자 커브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거꾸로 된 S자 쓰잖아요. 거꾸로 된 S자. 그죠? 그렇게 해서 사진이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이게 자신이 의도했다. 작가의 의도다. 이렇게 말하면 참 별 할 말이 없지만 S코스를 제대로 쓸 줄 알면서 요 코스를 해서 이상한 사진을 만들었다. 이러면 인정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인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사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무슨 사진을 봐도 후보정 자체가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엉망인 후보정을 옆에 있는 친구구나, 또 좋은 분이 계시면 배워서 사진을 다시, 자신의 원본을 상하지 않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역커브가 제대로 먹었어. 제대로 된 커브가 먹지 않고 역커브가 먹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찍고 있는 장면에,
전화기에도 뭡니까 아이의 얼굴이 비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순식간에 그럼 조리가 없잖아. 조리가 맞춰야죠. 아니 순식간에 저걸 조리를 어찌 맞춥니까? 맞춰야죠. 그게 숙련 아닙니까? 카메라 장비를 다루는 사람은 카메라가 마치 손가락의 일부분처럼, 눈의 일부분처럼, 몸의 한 조각처럼 그렇게 숙련해서 카메라를 다루셔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맞추냐? 제가 다 맞추죠. 카메라 뭐 그거 대단합니까? 자동으로 찍게 되면 앞에 다이얼이나 뒤에 다이얼을 돌리면 조리개가 움직이잖아요. 순식간에. 그죠? 그렇게 해서 착 돌리면서 샷다를 끊는 그런 느낌.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정도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 정도 훈련도 안 하고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를 얼마나 많이 휘두릅니까? 애 때부터 평생을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타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훈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마추어지만 즐거운 사진. 사진 자체는 포맷이 좋아요, 대단히. 그런데 S자도 엉망이고 커브도 엉망이고 이럴 때는 포커스가 양쪽 다 맞았으면 그림이 될 텐데 또 그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다음 사진. 이거는 뭐 타이완의 흔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타이완의 흔한 풍경. 타이완의 흔한 풍경을 왜 찍으셨어요? 타이완의 이 흔한 풍경을 왜 찍으셨습니까? 흔하다고? 타이완이 이렇게 흔해. 이런 장면이 흔하단 말이야. 이렇게 때문에 찍었습니까? 네, 타이완에 안 가본 사람들은 뭐 그렇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저처럼 타이완을 많이 가본 사람들은 타이완을 찍든지 어디 찍든지 남하고는 다른 시각에 특별한 걸 찍으시면 좋겠다. 좀 더 아가씨가 예쁘네요. 확 다가 들어가가지고 어깨에 있는 타투를 크로우징 하면서 촥 긁어 댔으면 그림이 됐을 텐데 밋밋하잖아요. 타투의 강렬함보다 강렬함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구 고양이다. 이놈 봐라. 아이고 그럼 참 고약한 인상 쓰고 있네. 이놈도 역시 고양이의 흰털, 그죠? 살아있는 흰털의 느낌이 싸그리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고양이는 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또 삿다를 끌으면서 카메라를 흔들거나 초점을 흐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잘 찍어요, 찍기는 또. 그런데 후보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엉터리 후보정을 하셨는지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이고 고양이다. 보세요. 핀 좋아요. 핀도 좋고 손도 안 뜨고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정이 엉망이다. 자 이것은 길거리를 스냅했네요. 길거리 스냅도 사람들의 배치가 절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사람들의 배치가 절묘하고 나름나름 동작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잡혀있고 이럴 때 셔터를 끊으셔야지 그냥 뭐 동네, 타이완 동네를 갔다 왔으니까 타이완이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이 정도 가지고 사진이라 확인은 힘드시겠죠? 그죠? 이것도 어디예요? 이것도 타이완입니까? 옆에 일본 기모노를 입고 걸어 올라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참,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후보정을 하셨을까? 참 신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후보정 하기 참 힘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망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진님은 사진을 직업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취미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사진을 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약간의 테크닉을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테크닉을 익히거나 뭘 좀 배워보려고 그러면 옆에 가서 사실 좀 이렇게 좀 겸손하게 해야지 또 남들이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자기 희생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아이고 비가 오는데 비옷을 입고 가는 어머니와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예, 후라시를 쳤네요. 후라시를 쳐서 너무 빛이 강하게 먹었다. 그죠? 셔터 스피드는 셔터 스피드가 약간 느리고 빛은 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리개는 조여져 있고 그런 상황에 기가 막힌 상황이 찍혀있네요. 역시 이제 목 부분이 다 목으로 막 묶여버렸어요. 후라시를 치니까 오른쪽에 저 검은 부분들이 다 이제 묻혀버렸죠. 그죠?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좀 더 셔터 스피드를, 후라시를 치면서 셔터 스피드를 늦게 하면, 그죠? 후라시는 맞은 데는 맞은 대로 밝아지고, 저 뒤에 어두운 곳들은 또 셔터 스피드 늦으니까 드러날 때까지 드러나지고, 이렇게 될 텐데. 대신에 이제 사람이 약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노하우도 있는데, 그런 노하우는 세세한 노하우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특강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고기를 다루고 있는 아저씨.
얼굴이 전혀 안 보여요, 얼굴이. 그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실루엣으로 뭐가 잡히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뭐, 특별히 얼굴만 안 보이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그 후레쉬를 기가 막히게 쓰는 법이 있어요. 그죠? 후레쉬를 땅 때리면 전체가 플랫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리개치보다 조리개가 5점 찍이면 후레쉬는 8이나 11 정도로 살짝 탁!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칠 수 있어요. 후레쉬 자체의 광량만 줄이면 되거든요. TTL이잖아요. 그래서 TTL이어서 후레쉬 자체의 광량, 조리개가 얼마가 되든지 자동으로 되더라도 후레쉬 자체의 광량이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후레쉬 광량을 작게 하면 저는 얼굴이 살짝 살아납니다. 그럼 캐치라이트 눈에 딱 들어가잖아요. 생생해지죠. 아마 그런 노하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좀 안타까운 맛이 있어요. 역시 자세를 낮춰서 찍어서 사진이 플랫한 느낌이 든다. 그죠? 뭐, 얼굴도 안 보이는데 자세를 안 낮출 수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사진인데, 그죠? 예. 다음 분은, 강승현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강승현님도 사진을 1920-1080으로 자르셨어요. 잘라서. 사진이 크롭된 상태이죠. 크롭된 상태이고, 저녁 무렵이긴 하지만 첫 번째 사진이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어두운 거죠.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정보가 잘 읽히지 않을 정도로 어둡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읽히는 사진이 되었으면 좋죠. 2번도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이거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 글쎄요. 제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 눈이 좀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가독하기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역시 목 부분을 조금씩 더 드러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연인들이네요. 여성분의 웃음, 또 하얀 이 선글라스의 모습, 이런 게 참 여성분이 아름답다, 그죠? 이마가 참 잘생겼다, 그죠? 예, 근데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둡게 찍으세요? 밝아도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 될 것 같은데, 두 인물은 좀 밝게 하시고 주변분은 좀 어둡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체가 다 어두워요. 이거는 어떤 언덕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고 차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한쪽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몰았네요, 그죠? 한쪽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몰았어요. 저렇게 너무 많이 몰지는 않습니다. 또 보세요. 여행사진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찍습니다. 제가 여행사진이라 그러면 제가 대한항공 모닝캄 촬영에다가 말씀드렸죠. 그죠? 대한항공 모닝캄에 쓴,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한항공 모닝캄 열어보면 그 사진들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슬라이드로 찍었어요. 저희가 다닐 때는. 슬라이드 필름도 얼마나 비쌉니까? 한 통 찍으면 만 원씩 날아갑니다. 만 원씩 날아가는 그 필름으로 제대로 된 작업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갈 때 200통, 300통 이런 식으로 필름을 사서 가죠. 그래가지고 필름을, 찍은 필름, 안 찍은 필름, 누가 찍은 필름을 분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한 통을 찍으면 이제 1-1, 첫 번째 날에 1, 1-2, 1-3, 1-4 이렇게 찍죠. 그 다음에 이튿날 되잖아요. 그러면 2-1, 2-2, 2-3 이렇게 또 필름을 따로 모읍니다. 근데 그거는 배낭 같은 데다가 딱 제가 메고 다녀요. 안 찍은 사진, 안 찍은 사진은, 안 찍은 필름은 잃어버려도 돼요. 사면 되니까. 근데 찍은 필름을 잃어버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냥 거의 미쳐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름은, 찍은 필름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외장 하드이거나 이런 데 하잖아요. 근데 외장 하드가 고장날 때 있죠. A 외장 하드에서 B 외장 하드로 복제시키는데 두 개가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1테라짜리 그냥 몇 년 동안 찍었던 데이터가 한 번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작품은 날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현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자료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한번 200통의 슬라이드 필름을 찍었어요. 그럼 200통을 단번에 그 현상소에 갖다 주느냐? 그런 바보짓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상 사고가 나면 죽도 없다 아닌가요?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첫 번째 나는 홀수만 다 뽑아가지고 홀수만 갖다 맡깁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 날은 짝수만 갖다 맡기는 거예요. 2, 4, 6, 8. 그죠? 짝수만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 2, 3, 4 있으면 1, 3, 5, 7, 9 이런 식으로 홀수, 2, 4, 6, 8 이렇게 짝수 이렇게 해서 날을 다르게 해서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상 사고가 나더라도 한쪽 데이터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슬라이드 필름에. 그럼 어쩌든지 온 거를 제공할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멍청하게 200통이 300통을 한 방에 갖다 현상 조작한테 맡겼다. 만약에 현상 사고가 난다. 사람이 사는 데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현상 사고가 났다. 아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한항공 데스크에서 모닝캄 데스크에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다른 일을 해오십시오. 이러고 일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 재수 없는 놈이 되는 게 재수 없는 놈. 아, 저 새끼 재수 없어. 일 쉽게 나눠온 말이야. 뭐 현상 사고나 나고 가서 카메라 하나 잃어버리고 지금 필름 잃어버리고 돌아오고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물론 일본 친구인데 만주를 촬영 의뢰를 받았어요. 이제 출판사로부터 만주를 촬영 의뢰를 받았는데 한겨울에 날아간 겁니다.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니콘, 캐논에서 나온 그 카메라 중에 T90이라고 하는 카메라 있었어요. 정말 디자인 예쁜 탱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었거든요. 벌써 뭐 80년대 이야기죠. 80년대 말 이야기예요. 캐논 T 하면 탱크. 아, 정말 디자인 멋졌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캐논으로 갈 뻔했거든요. 저는 니콘 쓰고 있지만. 근데 그 친구가 그 카메라 하고 캐논 F1 하고 라이카 한 대를 들고 간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만주가 영하 40도씩 내려가니까 샷다가 안 눌러지는 겁니다. 다 얼어가지고. 캐논 1이고 탱크고 탱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모터 드라이버가 달려있는 거 내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착지가 착 돌아가잖아요. 근데 필름이 탁 끊기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명기인 T라고 하는 캐논 T라고 하는 놈도 지치지 못하고 F1도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하 40도 가면 배터리 작동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감으면 필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툭 하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카메라를 다 놔두고 호텔에 다 놔두고 라이카만 가지고 품속에 넣고 있다가 작으니까 옷속에 넣고 있다가 찍을 때는 싹 꺼내서 톡 찍고 다시 옷속에 넣고 찍고 또 계단 밑에 따뜻하게 대펴서 그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결국은 온 거를 마감했다고 하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프로는 그런 거예요. 뭐 갔더니 뭐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해서 못 찍었어요. 가서 갔더니 너무 추워서 필름이 툭툭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유학 시절에 잡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와 같이 일을 했던 분은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사진이 좋은 걸 아시고 저를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그 이제 그 데스크한테 자랑한다고 이 사람 말이야, 이 친구 말이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유학생이야. 그랬더니 그 데스크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니 유학생이고 뭐고 프로면 지혜를 해오면 되지. 그게 뭔 자랑거리야. 이런 거예요. 냉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참 가슴이 응? 그죠? 저리저리하죠. 응? 살아난 방 걷는 기분 아니겠어요? 그 정도 돼야 선수로 탄생하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막 구름은 좋습니다. 그죠? 새로 가로 사진들은 다 빼겠습니다. 가로 사진들을 하면 또 제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손 보기 싫어요. 본인들이 다 손 봐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안 해주시면 제가 빼겠습니다. 이것도 공원에서 놀고 쉬고 있는 두 사람. 밋밋하다 사진이 그죠? 좀 밋밋해요. 그래서 사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모델들이 그죠? 공원을 그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어딥니까? 트라팔가 광장도 아니고 어디 광장에 있는 모여있는 군중들. 사진이 너무 검죠? 어둡고 검고 하늘은 날아갈 대로 날아가고 그죠? 사진을 손보는 기초적인 것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되는 대로 해서 버리지 마시고 좀 실력을 배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여성분. 이건 어딥니까? 뭐 타지마할이라도 내다봅니까? 제가 모르는 어딘가 같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오케이. 이거 이런 바라. 적국 주먹으로 나와가지고. 아이, 그놈 참 당당하네요. 표정도. 귀엽다. 예, 바다를 내다보고 있는 선글라스 낀 여성분. 너무 어둡죠? 흑인도 아닌데.
흑인 단지 너무 어두워요, 사진이. 전부 다 검은 분은 전부 먹이 이제 떡 쪘어요, 떡 쪘어. 자, 오늘은, 김성남님과 김진님과 강승현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진은 정말 여러분 제공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그 위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공부거리가 됩니다. 뭐 좋으면 좋은 대로 공부가 되고요. 나쁘면 나쁜 대로 공부가 되지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내실 때 좀 더 자신의 사진들을 정갈하게 규격에 맞춰서 또 조금 더 실력을 배양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하면 못한 대로 또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분, 두 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제가 진지한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좋은 사진을 찍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